네, 이번 시간에는 기타 메뉴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ZBrush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상단 쪽에 보시면은요. ZBrush 4R6부터 Quick Save라는 모드가 지금 새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See Through라는 그런 Transparency를 지금 적용하는 버튼이 생겼는데요. 이거를 클릭 드래그 하면은 바탕 화면이 스르륵 나옵니다. 자, 저의 바탕 화면이 지금 살짝씩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은 바탕 화면이 전부 다 보이고요. 자, 그리고 메뉴를 하이드 하거나 숨기거나 이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인터페이스 컬러를 바꿀 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취향에 맞게끔 고르실 수가 있겠고요. 저는 디폴트가 좋아서 디폴트 쪽으로 해놓겠습니다. 디폴트 찾기 힘드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인터페이스의 그런 배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누르시다 보면은 원하시는 그 인터페이스를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밑에 브러쉬들이 세팅이 되어 갖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원하시는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골라갖고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그 ZBrush 언제부턴가 지금 여기에 언두 히스토리 슬라이드 바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작업을 하면 할수록 지금 이 슬라이드가 올라가는 게 지금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이 슬라이드를 움직여 갖고 언두 기록들을 다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작업을 하면은 되겠고요. 자, 컨트롤 Z와 똑같은 기능이겠죠. 자, 이 슬라이드 바로 간편하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간단히 지금 이와 같이 기타 메뉴 버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